화이트 컬러의 우드 손잡이라서 디자인도 되게 감성적으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. 유리 뚜껑도 기본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고 1.2L 대용량이에요. 라면 같은 경우는 두 개까지 끓일 수 있고 웬만한 뭐 구이나 튀김, 찌개 요리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. 안쪽의 경우에는 최고급 304 스테인리스를 사용했고 맥판석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세척도 굉장히 간편할 것 같아요. 이런 제품들 보면 스테인리스 제품은 있는데 이렇게 코팅된 제품이 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세척하거나 관리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단미 제품 같은 경우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세척이나 사용하기도 굉장히 간편할 것 같아요. 전기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뭐 가스불도 따로 필요가 없고 그리고 냄비 받침대도 필요 없으니까 바로 테이블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캠핑 가시는 분들, 캠핑족이나 여행 갈 때 필수품으로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.
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수세미로 대충 이렇게 헹궈서 세척해주니까 깨끗하게 세척도 잘 되고요. 요 바닥면이랑 전선 부위에만 물이 들어가지 않게 세척해주면 되고, 이렇게 깨끗하게 말려서 사용하면 되니까 세척 관리도 편한 것 같아요.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요런 거 하나 있으면 후라이팬부터 냄비까지 여러 용도로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.